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사 관광 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뭐뭐 했다라는 완료의 표현은요. 문장 맨 끝에 우리말 한자 마칠 요자인 러만 갖다 붙이면 뭐뭐 했다라는 과거 사실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국어 복습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라는 말은요. 끈 사람 라이 구조를 이용한 칭 끈월 라이 이렇게 말했고요. 이거에 이어지는 문장이죠.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라는 말은 데리고 가다 길을, 즉 길을 안내하다는 동사구조로 이해하셔서 워 따일루 이렇게 외웠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 역시 찌에저 동사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찌에저 쇼바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계속 보세요, 계속 구경하세요 라는 말 역시 이어서 보다 구경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서 찌에저 칸바 동사만 바꿔 꼈었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은요 그 무엇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什么也 보여 이렇게 말했고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그 무엇 모두 다 괜찮다 라는 말로 이해하셔서 什么都可以 이렇게 말했었죠. 아무도 안 옵니다 말 역시 그 누구도 안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谁也不来 이렇게 말했고요. 아무도 안 삽니다란 말 역시 그 누구 모두 다 안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谁都不买 이렇게 동사만 바꿨었죠. 자, 아무 때나 됩니다라는 말은요 그때마다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随时都可以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요.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에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뭐뭐 해요라는 청유의 표현과 뭐뭐이죠, 그죠라는 추측 확인의 표현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장 맨 끝에 반만 붙이면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는 청유의 표현과 뭐뭐이죠, 그죠라는 추측 확인의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그것은 바로 뒤에 따라 붙는 문장보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문장 끝에 마침표가 오게 되면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라는 청유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 문장 끝에 물음표가 오게 되면 뭐뭐이죠, 그죠라는 추측 확인의 표현 이렇게 정리하면 있어 보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 만나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와만 젠미엔바 마침표가 왔을 거고요. 당신은 중국 사람이시죠?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니시중국人바 이렇게 끝을 살짝 올리면서 물음표가 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정리해보면요.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가 동사 앞에 쓰였다 현재 부정, 메이가 동사 앞에 쓰였다 과거 부정, 시 뭐뭐이다, 부시 뭐뭐시 아니다라는 판단의 패턴과 요 뭐뭐시 있다, 메이요 뭐뭐시 없다라는 소유의 패턴, 짜이 뒤에 장소가 왔을 때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패턴을 배웠었고요. 만약 칭이 동사 앞에 쓰이면 뭐뭐에 주세요라는 청유 패턴을 배웠고요. 문장 맨 끝에 러가 오면 뭐뭐 했다는 완료의 표현 이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 맨 끝에 박아오면서 마침표가 왔을 때는요.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는 청유의 패턴,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박아오면서 물음표가 오게 되면 뭐뭐이죠, 그죠라는 추측 확인의 표현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갑시다 라는 말은 우선 가다, 떠나다, 걷다라는 동사인 저 이런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가요, 가자, 갑시다는요. 문장 맨 끝에 바만 붙이고 마침표를 넣어서 저, 바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해보세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요. 우선 말하다, 슈어, 그에게 말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끈, 사람, 슈어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끈, 타, 슈어. 그래서 그에게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바와 마침표를 갖다 붙여서 끈, 타, 슈어, 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누가? 당신이. 그래서 니, 끈, 타, 슈어, 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응용해서 당신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우선 말하다, 슈어, 먼저 말하다 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를 사용해서 시엔, 동사, 우선 먼저 뭐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죠. 시엔, 슈어. 그래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 역시 문장 맨 끝에 봐와 마침표를 갖다 붙여서 시엔, 슈어, 바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근데 누가?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죠. 니, 시엔, 슈어, 바.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또 갑니다. 당신 바쁜 일 보세요 라는 말은요. 우선 바쁜 일을 보다란 말을 뜯어서 본다면 무슨 일을 가서 서둘러 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취망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바쁜 일 보세요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봐와 마침표를 갖다 붙여서 취망바. 근데 누가? 당신이. 그래서 니 취망바 이렇게 말하겠죠.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중국어로 말씀해 보세요 라는 문장은 우선 말하다, 수어. 중국어로 말하다란 말은요. 용, 언어, 수어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용, 한위, 수어. 여기서 잠깐. 우리말 한자 쓸 용자는요. 뒤에 도구나 수단, 방법 등을 연결하면 뭐뭐로,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로 변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 수단, 방법, 도구, 동사란 패턴을 만들게 되면 뭐뭐로 뭐뭐하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말씀해 보세요라는 말 역시 문장 맨 끝에 파와 마침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용, 한위, 슈어바. 자, 이것을 응용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장은 우선 생각하다, 샹. 좀 생각하다, 샹이 샹. 여기서 잠깐. 이름절 동사 중첩 사이에 우리말 한자 한일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좀 뭐뭐해 보다라는 의미를 지내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운데 한일자는 경성으로 살짝 잡아주고 읽어주면서 이 표현은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이시아가 오는 표현과 동일하다. 이렇게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덩, 좀 기다리다, 덩이 덩, 같은 표현, 덩이 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장은 문장 맨 끝에 봐와 마침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샹이 샹바. 자, 이번에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얘기하다란 말은요. 이야기하다, 다른 말로 말하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 떠올리겠죠? 슈어. 다시 얘기하다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다시 제자를 사용해서 자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다시 뭐뭐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이 슈어. 그래서 다시 얘기합시다란 말은 문장 맨 끝에 봐와 마침표를 갖다 붙여서 자이 슈어 봐. 근데 언제? 내일. 그래서 밍티엔 자이 슈어 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선생님이시죠? 라는 말은 추측 확인의 표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다 라는 말은 뭐뭐이다 선생님이라는 구조로 是老师. 당신은 선생님이다 라는 말은 주어를 갖다 붙여서 你是老师. 그래서 당신은 선생님이시죠?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봐와 물음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你是老师吧? 이것을 응용해서요. 이게 예쁘시죠? 라는 문장도 우선 예쁘다, 뭐뭐하기 좋다, 보다란 단어의 결합으로 보기 좋다라는 단어 떠올려 보셔야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好看. 이게 예쁘다란 말 하고 싶다면 이게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这个好看. 그래서 이게 예쁘시죠? 라는 말 하고 싶다면 문장 맨 끝에 봐와 물음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这个好看吧. 자, 마지막으로 제가 늦었죠? 라는 문장은요. 우선 오다, like, 오긴 왔는데 늦게 오다. 앞에서 배웠었죠? 동사 뒤에 완이 오게 되면 늦게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떠올리면서 라이 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늦게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라이 왈러. 그래서 늦게 왔죠? 라고 추측 확인해 와가면 문장 맨 끝에 봐와 물음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이 왈러 빠.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 가운데 점선을 따라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좀 서둘러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어순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단어는요. 우리말 한자 빠를 쾌자입니다. 중국어로 콰이를 읽어준 이 단어의 뜻은요. 첫 번째,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 빨리하다. 세 번째, 빨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두 번째 뜻인 빨리하다로 쓰였는데요. 뒤에 따라 붙는 디얼은 약간 조금의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콰이디얼 하게 되면 좀 빨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근데 좀 빨리해 주세요라는 말은 문장 앞에 뭐뭐해 주세요라는 칭만 갖다 붙여서 말하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칭, 콰이, 디얼. 자, 이걸 응용해서 반대 표현인 좀 천천히 하세요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리말 한자 느릴 만자 역시 중국어로 만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뜻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천천히 하다, 세 번째 천천히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뜻인 천천히 하다, 약간 조금의 패턴으로 만디얼, 좀 천천히 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는 문장 앞에 뭐를 붙여라? 칭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겠죠. 칭만디얼. 자, 그럼 앞에 두 표현을 응용해서 단어만 딱딱 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좀 빨리 드세요라는 말을 뜯어보면요. 앞에서 배운 좀 빨리 하세요라는 패턴 뒤에 동사만 딱 갖다 붙이면 멋진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칭, 콰이, 디얼 동사, 좀 빨리 뭐뭐해 주세요라는 유용한 패턴을 말이죠. 그래서 좀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은 칭, 콰이, 디얼 라이,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은 칭, 콰이, 디얼 슈어. 그래서 좀 빨리 드세요란 말은 칭, 콰이, 디얼, 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반대 표현인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 역시 앞에 패턴을 응용해서 칭, 만, 디얼, 동사, 좀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고 동사만 딱 갖다 끼면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칭, 만, 디얼, 슈어.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보세요 건강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또 다른 한마디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약간 조금 뭐뭐하다와 같은 표현들을 말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요, 디얼, 형용사. 두 번째 패턴은요.
형용사 이리얼 이렇게 말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라는 그 차이점 바로 의미의 차이입니다. 보통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어감에서는요, 첫 번째인 이어우디얼 형용사 패턴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작네요라는 말은요, 이어우디얼 샤오 이렇게 말하고요, 좀 춥네요라는 말은요, 이어우디얼 렁, 좀 비싸네요라는 말은요, 이어우디얼 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형용사 이리얼 패턴은요, 좀 더 긍정적 의미에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좀 좋아요라는 말은요, how ideal 이렇게 말하고요, 좀 싸다, 좀 싸게 하다는 말은요, bien ideal. 근데 보통 회화에서는요, 앞에 한 일자를 생략해서 형용사 dear로 자주 쓰인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싸게 해주세요라는 표현도 뜯어서 이해해보면, 우선 싸게 하다라는 bien의 뜻이 중요한데요, 원래 뜻은 두 가지였습니다. 싸다, 두 번째 싸게 하다. 좀 싸게 하다는 말 하고 싶다, bien ideal 이렇게 말했었고요, 여기다가 좀 더 싸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문장 맨 끝에 발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말할까요? bien ideal 바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좀 더 싸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짜이 bien ideal 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 나온 우리말로 한 자 다시 제자인 짜이의 뜻 역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다시, 두 번째 더. 여기서는 바로 더라는 정대심화로 받아들이어서 외우시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극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좀 서둘러 주세요라는 말은요, 칭콰이디얼 이렇게 말했고요, 좀 천천히 하세요라는 말은요, 칭만디얼 이렇게 말했었죠. 만약 이걸 응용해서 좀 빨리 드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칭콰이디얼 동사, 좀 빨리 뭐뭐해 주세요 이런 패턴을 기억하면서 칭콰이디얼 츠 이렇게 동사를 집어넣었고요, 이거와 반대 표현인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은 칭만디얼 동사 패턴인 좀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는 단어에다가 단어인 추어만 갖다 끼워서 칭만디얼 추어 이렇게 말했었죠. 좀 작네요라는 부정적 어감을 말하고 싶다면 요우디얼 형용사 패턴을 사용해서 요우디얼 샤오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좀 춥네요라는 말 역시 요우디얼 렁 단어만 갖다 꼈었죠. 좀 비싸네요라는 말 역시 단어만 바꿔 껴서 요우디얼 꾀 이렇게 말했었죠. 좀 싸게 해주세요라는 말은요, 형용사 이디얼 패턴을 사용해서 비엔이디얼 바 이렇게 말했고요, 좀 더 싸게 해주세요라는 말은요, 또 더라는 의미의 짤짤을 갖다 붙여서 짜이 비엔이디얼 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